원래 연기하시기 전에 성우 활동을 먼저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제가 성우, 73년도에 성우로 성우로 입사를 했고 예, 예. 그것도 시험 봐서 어쩐지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 넘친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성우 출신이시구나. 네. 그렇죠. 거기다가 성우의 배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숙 씨가 앨범도 내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5집 가수라고 하십니다. 어, 좋네요. 아, 예. 우리가 이쯤에서 선생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 들어봐야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글쎄. 지금 너무 예. 궁금해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우, 정말 예, 예, 시간 많습니다. 중간부터 할게요. 예. 예, 예. 살랑살랑살랑살랑 내게 와서 말랑말랑말랑말랑 내 마음을 러브러브러브러브 I love you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아니 이거 가사가 네. 민감한 여자 네. 가사 누가 작사 제가 더 했어요 작사 작곡? 예. 저 무엇보다 선생님은 항상 이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친구는 사실 또 닮는다는 말도 있듯이 오늘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이 베프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만나고 싶네요.